이거는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예요. 네. 염 교수랑 내가 이 방송을 했는데 네. 바로 이제 그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게 후속주지? 뭐였냐면 저번 네. 주에 했던 내용인데 광주 지역에서 보도방 하는 사람들이 네. 두 명이 칼로 공격당해갖고 보도방 하는 사람한테 한 사람은 사망하고 네. 한 사람 중상 입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유흥업소 업주하고 보도방의 업주들과의 마찰 부분에서 이제 야기됐다는 걸 저번 주에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네. 그거 나가고 뭐 우리 방송을 꼭 보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네. 전남경찰청에서 바로 보도방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 집중단속한다고 그러면 네. 이제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 집중단속에 많이 해봤지만요. 네. 집중단속 그 지시 딱 떨어지잖아요. 네. 눈에 불 켜고 잡으러 댕겨요. 그렇죠. 이제 막 딱 잡는 게 목적이니까. 그 타이밍 딱 정해져 있거든. 한 달, 3개월. 예. 3개월 동안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또 1, 2, 3등 나누고 평점 내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 저 눈에 불 켜거든요. 네. 그걸 시작을 했어요. 오. 그것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지간하면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네. 신청한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방 이권을 둘러싸고 광주에서 발생한 강력사건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요것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는 9월 11일까지 3개월 정도 되겠네요. 네, 3개월간 단속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전남청 수사부장이면 경무관 아닐 거예요. 경무관. 네.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해서 합동 대응단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폭력배들의 보도방 운영.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들끼리의 이권 다툼. 네. 그다음에 폭행 협박 공갈 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거기 저 종사자들 그 여성들이 사실은 피해자죠. 그렇죠. 종사자들의 어떤 피해 이런 등등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 네. 이 단속에 형사 기동대 동원하고요. 오, 예. 기동 순찰대도 동원하고요. 아, 예. 각 일선 경찰서 강력 형사팀이 다 동원된대요. 와, 엄청 이래요. 그러니까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예, 이거 이제 그래서 뭐 이거 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네.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저 불법적으로 챙긴 돈 있잖아요. 범죄 수익금. 예, 범죄 네. 수익금. 이거는 몰수 추징 보전한대요. 아, 몰수하는 것뿐만 아니고 추징도 때리고 추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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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 당연히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적어도 전남 경찰청 그 관할 내에서는 네. 보도방은 9월 11일까지 아마 숨도 못 쉴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요런 게 대체로 홍 박사님 떨어지잖아요. 한 지역에서. 네. 그러면 이게 전남만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서울이 어쩌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에이,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전국으로 옮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이번 기회에 이걸 기와 삼아서 네.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좀 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는 영역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이제 근데 이제 이 보도방 보도라는 뜻을 보면 뭐 이끌고 뭐 그 선도해 준다. 네. 뭐 이런 그 보도거든요. 근데 어디 그런 이름에다가 그러게 말이에요. 저 여성 그 저 종사자들 접객원들을 저 모아가지고 거기 네. 유부녀들도 많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 모아가지고 그 인력풀을 만들어 놔요. 그렇죠. 인력풀을 만들어 놓고 이제 보도방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혹은 뭐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일정한 장소에 있으면 보도방에서 유흥업소로부터 전화를 받고 예. 아가씨 몇 명 보내주세요. 또 뭐 그것도 한다더라고. 뭐 연령대별 뭐 뭐 신장 사이즈 예. 뭐 이런 거를 뭐 해가지고 어떤 뭐 몇 살가량에 뭐 키는 큰 아가씨들이 좋겠어 뭐 어쩌고 이렇게 손님 취향에 맞게 유흥업소에서 연락을 하면 보도방에서 딱 보고 있다가 그 적정한 사람은 그걸로 보내준다는 거야. 네네. 그 보내주면 보도방에다도 일정한 금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수수료 같은 거죠. 내가 보니까 뭐 이제 여성들이 가갖고 뭐 한 시간 동안 거기 앉아 있으면 뭐 이를테면 뭐 5만 원을 받는다. 예. 뭐 이를테면 난 그 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받는 거에서 결국은 떼가는 거예요. 보도방에서 떼고. 네, 맞아요. 그게 결국 착취죠, 어떤 면에서 뭐. 착취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런 형태로 하면서 보도방이 이제 그 여성 접객원을 그 통제를 딱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들끼리는 이거 운영하는 애들은 대체 껄렁껄렁 하는 애들이에요. 맞아요. 조폭도 있고.
그러니까 지들끼리 딱 이렇게 돼가지고 보도방 연합회 같은 거 만들어. 에휴,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그 보도방이 한 10개가 있다면 10개의 연합회가 딱 돼 있어갖고. 사실은 한 뭉치처럼. 또 찢어서 주고. 그 지들이 또 아니 저 융업소에서 한 사람 부르는데 뭐 만 원 받던 거 닮은 야 이번 기회에 우리 10명이 모여갖고 야 우리 5천 원 올리자. 담합 같은 거네요. 예. 15,000원으로 받자. 예. 그럼 융업소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얘들한테 5,000원을 더 준 거예요. 15,000원으로 주는 거. 만 원 주던 거. 이를테면. 예. 근데 그 돈은 누가 결국은 손님들한테 바가지 씌우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고 또 바가지 안 씌우면 융업소 업주가 또 손해보는 거겠죠.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융업소 업주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화가 나가지고 보도방 안 써. 예. 예전처럼 그냥 아가씨들을 그냥 우리가 직접 고용하겠어. 연락을 직접 눈사롱에. 해서. 예, 예. 그냥 그래 눈사롱으로 출근하게 해서 네. 눈사롱 대기실에 있다가 손님 오면 가는 형태로. 네. 근데 이제 이거 자체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융업소는 융종사자를 고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융종사자는 융업소에서는 일종에서는 일종. 수작 예. 술을 주고받거나 예. 노래를 부르는 행위, 춤을 추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융종사자로서의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다만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2차라고 하는 성매매. 맞아요. 그거는 이제 불법이죠. 그렇죠. 그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융업소에서 예전에는 아가씨들을 이렇게 전체 그렇게 고용했잖아요. 있다가 왜 직접 고용을 안 하기 시작했냐면 성불금을 하게 됐어. 예, 맞아요. 그 아가씨들을 데리고 올 때 직업 속에서나 이런 데다가 선불금으로 아가씨 빚으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을 줬어요. 예. 그 주구지 그 아가씨는 어떻게 보면 BJ에서 거기에서 앉아 있는 거야. 빚 갚아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다수가 안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전국을 떠돌면서 아가씨가 또 유흥업소 등치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 돈 땡겨가지고. 선불금을 딱 한 천만 원을 땡긴 다음에 유흥업소 사장이나 마담이 있을 때 2차 나가는 거를 가요. 네. 그리고 그걸 기재를 다 해놔요. 그리고는 니네 업소에서 나 2차 내보냈으니까 성매매 시켰으니까 이거 물고 늘어질 테니까 그거 만약에 성매매 그거 걸리면 그 영업소 문 닫아요 돼요. 그러면 그 융업소 업주가 꼼짝없이 선불금을 뜯기는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선불금 반대네요. 안 받고 그냥 방출. 예, 예. 그거 또 딴 데 가고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댕기던 그 아가씨를 저희가 상습사기로 구속한 적이 있었는데 구속도 했어요 제가. 네네. 한 스물 몇 군데에서 수억에 수억. 그런 식으로 댕기면서. 마담이나 실장이나 융업소 사장이 성매매를 안 내보내주니까 자기가 왜 안 내보내냐고 항의를 해, 오히려. 물고 늘어질 거리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내보내니까 그거 물고 늘어져 선불금 땡겨먹고 도망가고 또 딴 데로 가고 그런 짓을 하고 댕긴 여자가 있어서 상습사기로 우리가 구속한 적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선불금 관련된 것 때문에. 네. 융업소에서 아가씨를 직접 고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도방에서 이제 공급을 받았단 말이야. 네네. 그랬더니 그 보도방이 뭉쳐가지고 융업소한테 장난을 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융업소 업주들끼리 또 모였어. 야 보도방 쓰지 말자. 우리가 알아서 하자. 우리가 그냥 그전 형태로 아가씨 직접 고용하자. 예. 다소 힘들더라도 선불금 빼더라도. 네. 그렇게 하니까 보도방에 있는 사람들을 안 불러 이제 보도방을 이용을 안 해. 그 보도방 애들이 열받지. 그렇죠. 이거 먹을 게 없는 거야.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융업소 물고 늘어지는 거 딱 하나밖에 없잖아. 불법 퇴폐 영업한다 뭐 이런 거 등등이잖아. 네네. 그 지들끼리 모여갖고 머리 뒤두르고 자정운동 그거 하는 거야. 융가야 주변에서. 그러니까 융업소 니네 문 닫으라 이거지. 그렇죠. 우리 그건 참 뻔뻔한 거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요. 뭐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이제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 이제 융업소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그 낀 보도방 그 고참이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저 나름 중재 중재를 하다가 그 후배 보도방 애들이 당신이 뭔데 융업소 우리 쪽 왔다 갔다 하면 당신 무슨 대표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후배 놈들이 그런다 해서 갈질한 거거든요. 에휴. 이제 그래서 이 사건이 터졌는데 요 방송이 아마 여기저기서 나오고 우리도 했지만 나오니까 전남 쪽에서 칼 빼드린 거예요. 잘하셨네요. 이거 근데 왜 교수님 우리 이제 유흥가 같은데 가면은 그 검정색 차종 얘기해도 되나 그 카니발
거기에 맨날 그 노래방 지나가면 거기 서가지고 이제 그 맞아요. 아가씨들 내리고 그 타고 안에서 대기하고 있죠. 예, 또 지나가면 또 어떤 차가 멈추고 근데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다 그런 사람 아니겠지만 딱 껄렁껄렁해 보여잖아요. 맞아요. 예. 걔들이 이제 배달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명백히 직업안전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 무슨 사업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직업안전법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등등해서 아마 9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집중 단속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꽤 많이 떠서 막 신문에 보도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그러게요. 내 말 틀린가 보세요. 계속. 이제 언론도 많이 큰 건 하면 네. 또 특이한 거 하면 언론에 띄울 겁니다. 그거 막 나오면 다른 지방청에서도 눈 요렇게 뜨고 있다가 야 우리도 해. 그러다 보면 이게 전국적으로 퍼져요. 근데 된설이 한번 맞을 필요는 있어요. 네,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정당하게 내고 그런 일로 돈벌이를 해야지. 이런 불법적인 일로 돈벌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불법 보도방 관련돼서는 전국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참 이게.